여러분들 오늘은 진짜 신기한 아레나 차량을 소개시켜드릴게요. 인터넷 아레나 워 여기서 업그레이드 가능 차량 구입. 이쪽에 보시면 2인승의 슬램밴이라고 있을 거예요. 가격대는 49,500달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세 가지 형태로 바꿀 수가 있어요. 먼저 아포칼립스, 퓨처 쇼크, 나이트메어. 일단은 구입을 클릭. 여러분들 제 차량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피드 슬램밴. 보시면 이동수단 제어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생긴 것도 왠지 마음에 안 들고, 이게 1950년대에 나온 포드의 F시리즈라고 해요. 뭔가 자동차의 디자인이 바닥으로 좀 흘러내린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 차가 은근히 튼튼하게 생겼네요. 자세히 보시면 앞바퀴와 뒷바퀴의 사이즈가 달라요. 뒤쪽에는 적재 공간이 크게 달려있고요. 이번에는 내부를 보겠습니다. 이게 문짝이 뭔가 좀 신기하게 생겼네요. 이거 뭐 그래픽 깨진 거 아니겠지 이거? 2인승에다가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일단 타볼게요. 오, 배기의 문 좋아. 구동 방식 같은 경우는 후륜 구동 오케이. 주행 성능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출발하시면은 굉장히 느려요. 답답합니다. 가속도도 진짜 부족하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차체에 비해서 앞바퀴가 상당히 작거든요. 여기에서 바로 오른쪽 아 정말 별로 안 좋은 핸들링이에요 이게. 여기서 바로 왼쪽 보시면은 돌아가지도 않고요, 그냥 쓰레기예요. 자, 이제부터 이 쓰레기차를 진짜 강력한 자동차로 개조할 거예요. 아레나 개조를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업그레이드 아레나 워. 아포칼립스, 퓨처 쇼크, 나이트메어. 아포칼립스 132만 달러, 구매 클릭. 나이스샷. 보시면은 뒤쪽에 뭔가 굉장하게 달렸어요. 브레이크 프로, 다음에 부스트 100%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뒷범퍼 같은 경우는 중장갑 달아드릴게요. 다음에 차체 장식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워스피어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스파이크 달아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달아드릴게요. 이번에는 방탄장갑, 오마이갓, 중장갑 달아드리겠습니다. 엔진 프로, 이번에는 그릴 볼게요. 그릴 같은 경우는 레스트 모드 그릴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후드 볼게요. 후드 같은 경우는 와 이게 뭐야, 크롬 황소뿔 달아드릴게요. 경적은 트럭 경적. 조명 빨간색 조명 장착 완료.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레드. 그 다음에 상징 보겠습니다. 와, 글로벌 숍 트럭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무광에서 아이스 화이트. 그 다음에 2차 색상도 무광에서 레드. 다음에는 트림 색상을 볼게요. 보시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샌디 브라운 달아드리겠습니다. 드레스미션 프로 터보 장착 완료. 그 다음에 수직 점프 100%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휠리바 같은 경우는 달지 않겠습니다. 샹론은 리무진. 그 다음에 무기, 먼저 램무기부터 보겠습니다. 보시면 진짜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죠. 라이트를 M 달아드릴게요. 다음에 주무기 머신건을 달 수가 있어요. 장착형 59경 녹빛 달아드릴게요. 다음에 근접지뢰 같은 경우는 스파이크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아레나 차량을 봤지만 얘처럼 신기한 차는 지금 처음 봤어요. 보시면은 이쪽에 소머리가 있고요. 보시면은 소의 척추가 엔진을 감싸고 있어요. 이렇게 엔진도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뒤쪽에는 큰 사이즈의 복륜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앞에는 자그마한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작동이 될지 모르겠는 머신건과 톱니바퀴. 먼저 주행 성능을 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보시면은 40마일 돌파, 60마일 돌파, 80마일 돌파. 잠시만요, 앞이 안 보여요. 그리고 120마일 돌파. 오케이, 여기서 X키를 누르시면은 부서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 140마일 오케이. 다음에 제가 윌리 한번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오 마이 갓. 차가 아주 그냥 뒤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윌리 스타트. 보시면은 직립보행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핸들링 가볍게 해볼게요. 오른쪽으로 진짜 안 돌아가는구만 정말. 이게 개조를 해도 핸들이 안 돌아가는 건 똑같아요. 이번에는 자동차의 안정성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앞쪽에 보시면 뿔이 달려있거든요. 시민을 한번 박아보겠습니다. 살짝 조심해. 알겠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더 살짝 톡. 죄송합니다. 앞에 있는 뿔이 뭔가 그렇게 완전 날카롭진 않아요. 다음에는 본넷 위에 한번 올라가 볼게요. 뭔가 거북선처럼 뿔이 달려있죠. 밟으시면은 안 죽는데? 원래 이거 뿔 밟으면 죽어야 되거든요. 괜찮으세요?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이 톱니바퀴 이것만 조심하면은 뭐 특별히 위험한 건 없어요. 여기 있는 것들은 뭐 그냥 다. 다음에는 내구 들어볼게요. 호미나체를 발사. 한 발 버티죠. 다음에 두 발 버팁니다. 어디가, 가만있어 봐. 다음에 세 발.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개인화기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별도로 제가 머신건을 달았었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머신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시민체를 한번 터뜨려 볼게요. 준비하시고 발사. 웻? 연사력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하지만 데미지 세구만 이게.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윌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잠시만요. 출발. 이런 식으로 하늘에 총을 쏠 수가 있겠습니다. 나이샷. 다음에는 제가 지뢰를 깔아 볼게요. 스페이스. 보시면 지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한번 지뢰를 밟아 볼게요. 이게 많이 아프진 않고 그냥 살짝 따끔해요. 나 정말 이게 뭐야 이게. 제가 시민차의 바퀴를 터뜨려 보겠습니다. 여기서 체크업. 나이샷.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바퀴의 타이어가 통째로 날아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다음에는 방탄그루마의 방탄 타이어를 제가 한번 터뜨려 볼게요. 과연? 나이샷! 보시면은 멀쩡한데? 어? 보시면은 아, 방탄 타이어는 터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음에는 점프 기능을 볼게요. 여기서 2킬 누르시면은 점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이 조방님 괜찮으세요? 여러분들 위에 타고 있던 사람이 죽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더 점프 출발수트. 아, 이번에는 사람이 죽었어요. 오 마이 갓. 다음에는 아레나 철학인 GR380이랑 몸통박치기 볼게요. 출발! 과연? 아, 제가 날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음에는 제가 인스턴트를 밀어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과연? 인스턴트! 아, 여러분들 다음에는 아레나 이씨와 몸통박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자! 부스터! 출발! 과연? 아! 안돼! 이번엔 제가 시민차를 밀어볼게요. 부스터 쓰고 몸통박치기! 안돼! 다음에는 오프로드 성능을 볼게요. 출발! 갑시다! 과연? 아, 시민차 나와봐. 어, 보시면은 저거 뭐죠? 바이크 성공! 여기서 부스터 출발 세트! 아, 죄송합니다! 출발! 가자!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다음에는 드래그 레스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은 아레나 GR380, 그리고 나가스키 시누빙, 비스터 네온, 아레나 스카라부, 자 마마터스, 그리고 팬텀 매지가 참전을 했어요. 출발! 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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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아레나 차량이 부스터를 써도 피스터 네온은 못 이겨요. 자, 보시면은 시누비 1등, 네온 2등, 3등 저.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재밌어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 I just wanna stay bad, stay mad, chip on my shoulder cause they treat me like an outcast. I ain't gonna take that, stay back, I'll be swinging hard till the hits come in all caps. I ain't gonna lay back, pray that someone's gonna help me, ain't nobody like that. I ain't gonna wait, that's all fact, give me one shot and I'll never get the throne back. I'm sick of being cautious, I'ma go cause some pain, can't stop this. I'ma steal everybody's lane, call it shoplift. Sick of hearing everyone complain when they